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말씀은 18장, 19장에서 이미 언급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반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18장, 19장에서 죄에 대해서 열거하시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20번 정도가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거룩하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20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6절 상반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히 원하셨던 것은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26절 하반절에도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아침에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 특별히 세 가지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몰렉 신에게 자기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는 이 인신 제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점치고 또 무당을 쫓는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성적인 타락에 대한 죄악들, 온갖 그 음란한 관계 가운데 행하여지는 이 음란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배경이 되는 때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 죄가 관영한 모습과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에 전에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신 것처럼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을 죄로 유혹하는 그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악한 마귀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고하신 말씀은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몰렉 신에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제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 몰렉은 번영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에선 바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 자기 자식들을, 자녀들을 그 불구덩이 속에 밀어넣는 아주 끔찍한 방법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몰렉 신에게 제사하는 일이 얼마나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일이셨는지 4절과 5절에 보면 그 몰렉에게 제사하는 장면을 보고 눈을 감는 자도 못 본 채 한 이들도 함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제사 장면을 상상하다가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어떻게 부모된 자들이 자식을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 던져 넣을 수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몰렉은 번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의 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성공과 물질의 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 무서운 세상 속으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기업이 우리 자녀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우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양육하고 성장시키라 하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저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서 성공을 이루고 아주 부유한 돈을 벌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년 세계 청소년 행복 지수라는 것이 발표가 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38개 나라 중에서 한국은 몇 위일까요? 항상 최하위입니다. 꼴찌 1등과 2등을 다투어서 그렇게 항상 최하위 순위를 이룹니다.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발전된 나라가 어디 있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발전된 교육을 받는 나라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있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다면 무엇이 조건이 되어야 되는가? 다시 반문했습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이 돈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가정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연세대학교 염유식 교수라는 분이 이 세계 청소년 행복지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어느 신문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처음 조사를 시작한 2009년만 해도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족이나 건강이라고 응답한 학생들보다 많아지는 지점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는 중학교 3학년까지 내려왔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어떤 가족의 관계나 화목함이나 건강이나 이것이 있어야 행복하죠. 그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라고 했던 그 지점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지금은 중학생들도, 지금은 아마 더 내려갔겠죠. 초등학생들도 우리 가정에 돈이 많아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 중 3명에 1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이야기도 이렇게 실렸습니다. 대치동에서 자랐고 중고교 학창시절도 모두 강남에서 보낸 40대 권모 씨는 소위 인류대를 나왔다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면서 머릿속에는 온통 인류밖에 모르고 살았다. 딸과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식들도 당연히 인류대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온갖 사교육에 올인을 했다. 학원을 다 뒤지면서 좋다고 소문난 곳이나 유명 강사들을 찾아 아이들을 학원으로 밀어넣었다. 권 씨는 이것이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해 고3인 큰딸의 대학 원서를 쓰면서 현실을 확실히 파악했다. 서울권 대학도 힘들다는 말을 듣고 누구 자식인데 라는 생각으로 무리를 해서 원서를 썼고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현재 큰딸은 재수 중이다. 하지만 내년에도 결과는 별반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갑자기 삶의 희망을 놓쳐버렸다는 생각에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다. 현재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권 씨는 아직도 입에서 인류대학이란 말을 되뇌고 있다. 자녀를 인신제사로 몰래에게 바치는 이 일이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부모 세대 안에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참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망의 기도가 함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번영을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고요. 세상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드러낸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경고하신 죄는 6절에서 9절까지 신접한 자와 무당을 쫓는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정하고 거부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과 귀신의 세력을 신뢰하는 이 죄, 반드시 죽어져야 할 죄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경제가 힘들어지고 세상 살기 힘들어졌다고 하지만 점집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내림을 받고 무당으로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이제 용한 무당으로 유명세를 타면 이들은 연예인처럼 유튜브를 운영하고 방송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무당이나 점집을 찾는 이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우리의 소망을 간구해야 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른 존재에 의지하고 소망을 품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우리의 살 길이 되시는, 유일한 살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 한 분만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하신 죄악은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성적 타락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시 읽기도, 다시 묵상하고 읽기도 민망한 말씀들이 열거가 됩니다.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 성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 형제와 형제 간에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친족과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심지어 동물과 맺어지는 이 수간이라고 표현하는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죄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성적인 타락의 실상을 우리가 날마다 뉴스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뉴스 사회면을 통해서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미디어를 통하여 이러한 타락한 성문화를 또한 세상에 퍼뜨립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극장 구경을 갔습니다. 재미있는 개봉할 만한 아이들과 볼 만한 영화라고 해서 영화를 구경하러 극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2세 이상 관람하는 우리 아이들과 관람하는 그 영화에 동성애 코드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의 부부된 그 부부의 장면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성은 다른 여성에게 성적인 호감을 갖는 듯한 그런 대사가 버젓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된 우리 딸과 함께 보는 그 영화에 여러분, 그러한 타락한 성문화가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만연해져 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불륜은 이제는 일상적인 소재가 되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관계가 아니라 한 인간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포장되고 묘사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적인 기쁨은 부부와의 관계에서만 누리는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기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거룩한 부부와의 관계와 성적 가정을 성적인 타락을 인하여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시킴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한 죄악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지, 이 죄를 범한 이들은 반드시 죽이리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오늘 열 번이나 오늘 레위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8장 19절에서는 나오지 않은 표현이 반드시 죽일지니,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끊어질지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진노가 일어나셨든지 반드시 죽여야 할지니라 열 번이나 경고하시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거나 어물쩍 회개하거나 어물쩍 돌이켜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풍조와 이러한 세상에 타락한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 구별된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속해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오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오늘 우리가 동일한 세상에 살지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우리 자녀들을 넣은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번영과 세상 성공
추구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이 주고자 하는 그 만족을 대리 얻고자 하는 대리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부모 세대된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축복을 삶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번영의 신, 하나님 축복의 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 물질의 번영과 세상 성공을 위하여 목매달아며 살았던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 안에 있었다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던 하나님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 주님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하여 세상의 만족을 얻고자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가 있는 하나님 그 욕심과 하나님 그 탐심이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못 박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나님 주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신령한 축복을 얻게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그것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이름,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이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하라.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오늘 23절과 2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적 타락과 그리고 악한 신의 영향력을 따르며 살게 하는 이 세상 풍조를 오늘 쫓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줄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간영하고 타락하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성적인 문화, 오늘도 사단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나님 부추깁니다. 하나님, 잘못된 성적인 관계로 인하여 무너져 있는 너무나 많은 청년들,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보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 가운데, 진리의 빛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구별된 거룩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 거스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 그 가치관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 기조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고 지켜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오늘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 길이 여기에 있으니, 생명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승리의 길이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진리와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지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